아이쿠! 제분들 안녕! JJ입니다. 아, 여러분들 SNS 보실 때 이런 카테고리 저런 카테고리에 많은 제품들의 광고를 보시고 계시잖아요. 오늘은 그 중에서 청소용품들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리뷰도 할 겸 집에 청소도 할 겸 JJ의 리얼리 뷰 시작합니다. JJTV 구독 플리즈. 제가 며칠 있으면은 집을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를 갈 때 싹 치워주고 가야 돼요. 근데 그냥 청소를 하기에는 마냥 힘들 것만 같아. 그래서 일과 청소를 동시에 하는 하루를 보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로 리뷰를 할 제품은 슬로우랩 양면 창문 닦기. 저는 대형을 구매를 했고요. 요 녀석만 단품으로 사게 되면 25,900원인데 이 리필 세트 그거까지 같이 구매해서 29,9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아, 요즘에 황사나 미세먼지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파트 고층에 사시는데 유리창이 안쪽은 뭐 어떻게 닦아 줄 수 있지만 바깥쪽은 어떻게 닦냐 그래가지고 양쪽으로 붙여놓고선 막 슥싹슥싹 했더니 아니 글쎄 창문이 지저분하던 게 깨끗해집니다. 일단은 기본 구성이 본체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청소포로 보이는 요거랑 플라스틱 조각들이 좀 있어요. 고무 재질에 두 개가 이렇게 막대기처럼 들어있고요. 사용 설명서는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고 뒤쪽에 요렇게 설명이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그렇게 어려운 게 없고 이게 두 개가 자석이 엄청 강해요. 오, 그래가지고 이렇게 샌드위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 가운데 있는 거는 자성이 강하다 보니까 너무 세게 붙어서 상하지 말라고 아우 해놓는 건가 봅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오, 제품 하나에 이렇게 끈이 달려 있는데 아무래도 창문을 닦다 보면 이게 자석이기 때문에 뭐 떨어질 위험도가 있긴 있나 봐요. 이렇게 추락 방지용 끈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는 지금 190cm 정도 됩니다. 웬간한 유리창은 다 닦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엄청나게 큰 통창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면. 자, 그럼 바로 닦아 봅시다. 근데 이게 제품 사용 설명서가 아무래도 너무 간단해가지고 상세 페이지를 보고 충분히 숙지하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여기 본체를 보시면은 여기에 부직포로 되어 있는 스펀지 같은 닦개가 있는데 얘도 탈착이 가능한데 얘를 옆으로 돌리고 그냥 이렇게 쏙 하면은 빠집니다. 자, 그리고 요 스펀지가 여기랑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여기랑 스펀지에다가 세제랑 물을 적셔 놓으면 창문을 닦다가 세제가 떨어졌을 때 얘를 눌러주래요. 그러면은 여기에 또 어느 정도 묻을 거 아니에요? 자, 유리 세척제로 스펀지에다가 일단 축축하게 젖을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젖어서 지금 앞에까지 이제 이렇게 스며거든요. 그러면은 이걸로 창문을 닦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닦을 창문은 이 창문입니다. 아, 멀리서 보면 모르는데 여기에 지금 하얗게 막 이렇게 때들이 붙은 것들 보이시죠? 엄청나게 맺혀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쪽에서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요거를 늘려가지고 손목에다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해서 끌어올릴 수 있게끔 연결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딱 대놓고 이렇게 딱 붙습니다. 지금 여기 유리창이 그렇게 막 두꺼운 게 아니고 일반적인 샤시라서 꽤나 지금 짱짱하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판매 사이트의 사용 방법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유리를 막 이렇게 리을자로 닦는 형태로 많이 닦더라고요. 왔다가 자석이 꽤나 세서 잘 짱짱히 붙어 있어. 반대쪽으로 쫙. 오, 닦이는 거 봐. 지금 닦은 쪽이랑 안 닦은 쪽 차이가 확실히 보이시죠, 여러분? 이게 안에 거를 닦은 거고요. 이게 밖에 거를 닦은 겁니다. 확실히 밖에 유리창이 더럽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고 한 번 닦았는데 아까 비교를 했을 때 엄청 깔끔해 보일 정도로 유리창이 잘 닦였습니다. 지금 거울 같아. 이렇게 하니까 맺혀있는 게 아예 안 보이진 않아요. 조금 이제 오래된 때들은 아직 살짝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게 홈페이지 매뉴얼에 보니까 너무 지저분한 창문은 한 번에 닦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써있더라고요. 제 창문이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생전 닦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새 걸로 리필을 교체를 해가지고 한 번 더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새 걸로 교체. 괜히 기분이 좋습니다. 매뉴얼에는 뭐 이거를 빨아서 쓰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 부직포를 빨아서 뭐 한두 번 정도야 더 쓸 수 있겠지만 좀 오래 사용은 못할 것 같아요. 창문을 닦을 때마다 한 번쯤은 갈아야 되지 않을까. 이게 기역자로 돼 있다 보니까 여기 코너에도 나름대로 이렇게 깔끔하게 잘 닦이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유리창을 두 번 닦아보니까 확실히 안 쓴 것보다 훨씬 깨끗하게 잘 닦였습니다. 근데 가속을 이렇게 눌러서 닦더라도 손으로 이렇게 빡빡빡 문대는 효과를 가져다 주지는 못하는 게 이렇게 이게 바깥쪽에 자국들이 아직 옅게 조금 남아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렇게 내리거나 이렇게 올릴 때 고무 파킹이 쓸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달랑달랑 거리는 이런 경우도 좀 있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그 기역자로 된 걸로 쓸어 내리는 형태고 하다 보니까 지나갈 때 좀 남는 것들이 살짝씩은 생기긴 합니다. 이런 거는 창문을 다 닦고 나서 한번 마지막으로 슥 닦아줘야 되지 않나. 네, 그래서 이 슬로우랩 양면 창문 닦기의 총평을 얘기를 해드리자면, 완전히 새 걸로 만들어주는, 그리고 손으로 빡빡빡빡 문질러 닦는 것보다 잘 지워지는 건 아니었지만, 사실 집 안에 있으면서 밖에 유리창 그렇게 자주 못 닦잖아요. 근데 25,000원대에 이 정도 제품이면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유리창을 안 닦는 것보다는 훨씬 깨끗하게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오늘 두 번째로 사용을 해볼 제품은 블랑코 홈 클리너. 광고를 보니까 천 소파에다가 이거를 쫙 뿌려요. 그런 다음에 걸레로 쓱 하니까 소파에 묵은 때가 까맣게 이렇게 묻어서 나오는, 뭐 천 소파도 이걸로 닦을 수 있다 광고를 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구매를 하고선 지금 제가 이걸 읽었더니 어떻게 써있냐면은, 패브릭 전자기기는 직접 분사하지 마시고 마른 수건에 분사 후 수건으로 닦아주세요. 아니, 광고에서는 분명히 천 소파에다가 뿌려서 이렇게 슥 닦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기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나와있고, 또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패브릭 재질도 사용 가능합니다. 나보고 어떡하라고. 근데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뿌리지 마세요.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는 광고를 보고 샀기 때문에 광고에서 나온 대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전에 슈퍼 폼폼 클리너 해가지고 자동차에다가 거품 막 뿌려가지고 닦았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잘 닦였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때도 빠지는 느낌이 있었고요. 그 정도 느낌이 날 것 같아요. 사실 세제로 뿔려놓고서 닦으면 당연히 닦이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볼 거는 물과 비교를 했을 때 때를 더 손쉽게 뺄 수 있게 만들어주는지, 그리고 얼룩 같은 게 저희 소파에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얼룩 같은 것도 제거가 되는지 그것들을 한번 포인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소파를 닦아볼 건데 내려오세요. 일로 여기 비켜봐요. 안돼, 비켜봐요. 잠깐 거기 있어. 자, 여기 소파를 잘 봐주시면은 요 부분을 중점적으로, 야 쿠키야? 쿠키 거기 있어. 요 부분을 잘 보시면은 저희가 강아지를 키우기 때문에 얼룩이 많이 져있는 게 보이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사용을 하기 전에 소파의 전체 부분을 다 닦는 게 아니고 요 부분만 제가 마킹을 해놓고 여기만 닦아서 다른 쪽과 좀 비교도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 지금 소파에 개털이 좀 많이 묻혀있어갖고 청소 좀 해주세요. 얼룩이 많은 부분을 위주로 이런 다음에는 광고에서 나온 것처럼 요거를 흔들어가지고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cm, 15cm 정도 거리를 두고 균일하게 분사를 해주래요. 폼폼 클리너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 근데 이게 좀 그런 게 뭐가 자꾸 앞에 이렇게 멀었을 때 그 무스 이렇게 쥐 짜가지고 바르는 그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가스가 생각보다 좀 독합니다. 기침이 나올 정도로 좀 독한 가스를 뿜어내는데 아무튼 이렇게 풍성하게 묻혀주고 1, 2분 정도 기다린 다음에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분이 되면 닦을게요. 자, 이제 19분이 됐습니다. 자, 여기 있는 흰 걸레로 슥 닦아보겠습니다. 과연 광고에서처럼 때가 묻어져 나올지 갑니다. 한 번만 슥 해볼게요, 이렇게. 야, 확실히 한 번만 문질렀는데도 뭔가 때가 진짜로 빠져서 수건에 묻어서 나왔습니다. 제가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거는 물만 뿌려도 요 정도는 닦이는 건지 옆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이쪽에다가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 1, 2분 정도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아, 28분이니까 29분에 새 걸로 똑같이 한 번만 슥 문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물을 뿌린 쪽에도 때가 빠질지. 오호. 저 물을 뿌린 쪽도 이렇게
때가 누렇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본다면은 큰 차이는 아니지만 미세하게 클리너를 뿌린 쪽이 조금 더 때가 진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일단 물로 하더라도 표면적에 이런 때들이 조금씩 벗겨지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법을 좀 바꿔서 여기는 클리너로 해보고 여기는 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얼룩이 꽤나 있기 때문에 얼룩이 얼마나 지워지는지 또 차이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클리너를 다시 한번 뿌려가지고 이 부분을 완전히 닦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여러 번 하겠습니다. 와, 근데 때가 진짜 많긴 많았다. 수건이 누렐해졌어. 이게 진작에 닦을 걸? 지금 처음 닦고 앉아있으니. 이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한 빡빡 닦은 것 같거든요. 흰색 수건이 지금 노랗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이번에는 물을 뿌려가지고 닦아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을 고루고루 잘 뿌려주고요. 아이고, 그래 오늘 것도 생각보다 쉽진 않네요. 보시면은 더러운 것들이 많이 묻어있어요. 일단 비교를 해보니까 때가 빠지는 거는 이제 물로 때를 불려놔도 비슷하게 빠지긴 빠진다. 아무튼 애들이 다 마르고 나면은 표면들을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로부터 3시간 후. 자, 현재 시각은 새벽 2시 27분입니다. 지금 한 3시간 정도가 흐르니까 뽀송뽀송하게 말랐어요. 자, 첫 번째로 블랑코 클리너로 닦은 소파입니다. 아까 요쯤에 얼룩이 큰 게 하나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싹 사라졌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은 물로 닦은 쪽도 얼룩이 제거가 많이 됐다. 그래서 이걸로 닦은 거랑 물로 닦은 거랑 뭔가 큰 편차를 보이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여기에 계면활성제, 뭐 에탄올, 뭐 살균을 좀 해주는 물질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이걸로 닦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가격을 제가 얘기를 안 해드렸잖아요. 가격이 싼 편이 아닙니다. 한 통에 18,900원인데 저는 2 플러스 1으로 3통 사가지고 34,800원, 그러니까 개당 11,600원. 가격이 조금만 저렴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세 번째로 사용해볼 제품은 욕실을 청소할 때 사용하는 전동 청소기. 딱 그냥 광고를 봐도 느낌이 와, 저거는 욕실 청소할 때 손으로 했을 때보다는 깨끗할 수도 있겠다, 진짜 편하게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평상시에도 광고를 보면서 한번 살까 말까 했던 그런 제품이었는데 사실 이거 비슷한 제품의 다른 브랜드들도 여러 가지 많은데 얘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제품에 비해서 배터리가 오래 가는 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샀는데 자, 일단 구성을 보면은 사용설명서가 들어있고요. 본체 손잡이, 이것도 본체 봉, 그리고 충전을 할 수 있는 충전 어댑터, 그리고 솔이 들어있는데 모양이 요런 모양, 그리고 요런 모양, 요런 모양,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면 길게 쓸 수 있는 형태고 청소기도 짧게 쓰듯이 이렇게 결착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솔 같은 경우에도 접합부가 이렇게 있어서 그냥 톡 끼워주면 네, 이렇게 들어갑니다. 교체를 할 때는 조금 강하게 빡 빼래요. 쉽게 빠지지는 않고요. 힘을 이렇게 줘야지 빠지는 형태입니다. 전원을 한번 누르면은 이렇게 돌아가고, 자, 두 번 누르면은 좀 더 빠르게 이렇게. 이쪽에 이제 버튼이 하나 있는데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각도를, 이게 딱 걸린 게 90도, 45도 이렇게 일자로 또 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을 해야 되는 시간은 4시간 정도 충전을 해야 만충이 된다 그러고, 배터리가 1단으로 사용을 했을 때는 100분, 2단은 70분. 근데 사실 화장실 청소하는데 1시간 동안 문지르진 않거든요. 만약에 1시간 동안 문지르면서 화장실 청소를 한다면은 거의 사람이 탈진 직전이 되지 않을까. 냉간한 사이즈의 화장실은 한 번 충전으로도 다 이제 커버가 가능한 그런 배터리 용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바로 사용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 화장실입니다. 뭐 그렇게 막 많이 더럽지는 않아요, 사실. 청소를 그래도 주기적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제가 메이크업을 하고 이렇게 떨구는 뭐 비비크림 정도 꼬질꼬질하게 물 때가 저기까지는 소리 닿지 않은 것 같아. 개똥 같은 소리 집어쳐. 어디까지 소리 닿는지 극명하게 보이게끔 제가 청소를 해놓은. 화장실 청소 좀 해주세요. 화장실을 물로 한번 전체적으로 싹 뿌리고 시작해봅시다. 자, 일단 헤드를 먹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되고 있으면은 얘가 돌아가니까 요 정도 속도로 움직이면 되는 거야. 그리고 천장을 닦고 싶을 때도 이거를 캐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천장을 왔다 갔다 하면은 시간대가 어느 정도 좀 제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소리 닿는지 분명하게 보이게끔 제가 청소를 해놓은.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사실 여기 청소하는 게 맨날 제일 힘들었거든요. 손을 놓고라도 놓고 빼고 이게 어디가 어디 닿는지 모르니까. 근데 얘가 그냥 한번 지나가면 되니까 확실히 편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걸로 해도 쉽지는 않은데 이게 길이도 조절을 할 수 있고 각도도 조절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솔들도 용도에 맞게 이게 세 가지가 들어있으니까 구석구석 깨끗하게 좀 더 편리하게 닦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물 뿌리고 마무리합시다. 짜란. 와, 근데 깨끗해지긴 깨끗해졌다. 아, 여기도 아까랑 달라요. 확실히 세면대도 깔끔해졌고 그리고 이거 세면대 뭐야 물 트는 거 이것까지도 좀 더 반짝반짝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왠지 모르게 좀 밝아진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사용해본 소감을 얘기를 해드리자면 구석구석 손을 계속 움직이면 닦아야 되는 움직임을 더욱더 최소화를 시켜준 것 같고 약간 비유를 하자면 그냥 일반 칫솔로 이렇게 치카치카 이를 닦다가 전동 칫솔을 이용해서 움직임을 살짝은 줄인 그런 느낌? 하도 후회하지 않을 만한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산 이 한샘 제품이 69,000원이거든요 비싼 편이에요. 5만원대, 4만원대의 욕실 청소기도 있으니까 뭐 배터리가 그렇게까지 오래가지 않더라도 사실 그 화장실 청소하는데 한 20분, 30분 정도만 돌아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욕실 사이즈에 맞는 거를 잘 보시고 구매를 하실 분들은 조금 더 저렴한 제품을 구매를 하셔도 저는 후회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JJ의 리얼 리뷰에서 SNS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 청소용품들 세 가지를 리뷰를 해봤습니다. 정말 사용하면서 평소에 어려웠던 청소들을 손쉽게 도와주어 괜찮았던 제품들도 있어서 정말 의미있고 재미가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박한 제품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세분들 잠깐만요. 이거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도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세분들 안녕히 계세요.